그냥 뭐라 그러지? 마음이 가슴이 막 터져버릴 것 같다는 그런 거 있잖아.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줘서 고마워. 잘 지내주고 있는 꽃순이의 모습이 다행히 위로가 되는 듯. 아우, 꽃순이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아줌마, 내가 책임질게. 곧 안에서도 시원하게 살 거야. 일로 와봐. 아이고 이뻐라. 아유 이뻐. 아유. 저녁에 보니까 대소변이 낮 시간대에 좀 참고 보는 것 같더라고. 양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밖에 나가면 한꺼번에 세 번씩 네 번씩 싸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게 마음같이 나오질 않으니. 아이 참. 나가는 횟수를 줄이며 실내 배변을 유도하곤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해결을 위해 꽃순이를 위한 맞춤 훈련에 돌입하기로 했다. 명령어를 인지를 시킬 겁니다. 하나의 조건만 사죠. 어떤 명령어를 들었을 때, 아, 저 명령어가 소리가 들리면 아, 대소변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서 좀 더 빨리 대소변을 실내에서 볼 수 있게. 꽃순이를 위한 훈련은 일명 파블로프의 개 작전.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총을 치면 나중엔 총만 울려도 침이 나오는 조건 반응을 활용. 꽃순이가 배변을 볼 때 특정 소리를 계속 들려준 뒤 실내에서도 같은 소리로 배변을 유도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꽃순이에게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을지. 먼저 꽃순이가 평소 배변을 보던 장소로 이동.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기다려. 기다려. 자,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대소변 볼 겁니다. 응. 노래를 하지. 화장실, 화장실? 아니, 산토끼. 그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만 노래까지 부르라니 엄마 참 난감하다. 이게요, 계속 일정한 명령을 계속 반복을 하면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체면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산 토끼 토끼야, 빨리 하세요. 주인과 함께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멀든 말든 밀당도 이런 밀당이 없다. 꽃순아, 엄마 노래 계속 부르시느라 민망하시다. 어서 힘 좀 줘봐. 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니까 명령어 계속 넣어야죠. 산 토끼 토끼야. 아우, 기특해. 산 토끼 토끼야라는 명령어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그 얘기가 들으면 얘도 뭔가 모르게 대소변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내에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아, 밖에서도 화장실이 있고 집에서도 화장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한 거죠. 그걸 놓친 거죠. 제가 사랑한답시고 사랑을 준 게 꽃순이로 고생만 시킨 게 된 거예요. 그렇게 꽃순이 훈련은 계속되고 견공사관학교의 아침은 어김없이 또 밝았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고생합시다. 견공사관학교! 네! 꽉 짜여진 일상에 조금은 지쳤을 녀석들을 위한 특별한 외출. 자자자자, 나만 따라와, 나만. 아, 이래서 줄 좀 맞춰가지고. 뭐, 뭘 맞춰? 줄 잘 맞추네. 아, 같이네, 진짜 제 주책이야. 진짜 바뀌었어요. 견공사관학교에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녀석들. 합숙과 단체 활동을 통해 문제견들은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절이나 사회성까지 덤으로 배울 수 있다. 오, 녀석들 많이 달라 보인다. 그동안 군기 확 잡았던 훈련사들도 이 순간만큼은 경공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자유를 선물하는데 어머, 얘들 완전 신났어. 그래, 오늘만 이렇게 마음껏 놀아라. 어? 그런데 니들 딱 여기까지야. 알았지? 엄마 보고 싶다. 난 아빠. 촬영이 없어도 잘하는데요. 어머니! 신나게 한바탕 달리고 돌아온 녀석들. 잠깐 쉬고서 5훈련. 다시 또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아까 너무 달린다 했더니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렉스. 완전 기절. 그렇게 뛰어다녔어. 렉스! 팔을 들었다 놔도 무반응. 저기 누워서 같이 자고 싶네요. 한편 축 처진 모습으로 입맛만 다셔대는 해치. 해치의 분신 같은 인형들은 교정을 위해 없앤 상태. 그러나 해치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다. 땅이 꺼졌나 불륜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니?